2023년 7월 25일 화요일 현지 시각 저녁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 여기는 튀르키예 남부 에게 연안의 유명한 관광도시 휴양지 안탈리아 그 중에서도 메르메릴리 비치 앞에 여기가 고대 올타운 고대 도시 네. 네, 뭐더라? 이름. 저는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네, 여기 방파제 안에, 여기 안에가, 네, 부두죠. 배들 정박하는 곳이고요. 여기, 등대, 방파제 등대 있고, 사람들 앉아서 시간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휴양 도시 그 자체입니다. 저기 위에 불 켜져 있는 전망대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전경 그 사진이 되게 여기 안탈리아 대표 사진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그 고대 도시하고 연결해서 말이죠. 여유롭고 평화롭고 그렇습니다. 밤이 되니까 햇살도 없고 아마 밤에 주로 오는 장소인 것. 조금 일찍 왔으면은 일몰도 보고 그랬을 텐데 제가 조금 느지럭거리는 바람에 또 밤이 되어버렸네. 어제도 밤에 와서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여기 해변도 한번 내려와 보고 어제하고 조금 경로는 달라졌어요. 저기 해변에 접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식당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냥 해변을 식당에서 사유화 해버렸습니다. 여기 해변이 메르메릴리 비치인데요. 해수 가고 가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구글맵상으로는 선베드하고 저거 빌리는데 100리라 5,000원 5,000원 지금 이 밤에도 해수욕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한번 밤이라도 더워서 충분히 할만하긴 합니다. 오히려 햇살이 없어서 햇볕이 없어서 훨씬 좋을지도 모르죠. 저기 있는 메르메릴리 식당 안으로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여기 막 막아버려서 보지도 못하게 뭔가 싶긴 한데 한번 접근해 볼까요? 사람이 많긴 많습니다. 고객하는 아저씨도 계시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여기서 사진 찍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일단은 한번 식당을 통해서 저기 해변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방파제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냥 개방되어 있습니다만은 식당 안쪽 해변 들어가는 거 어떨지 여기가 식당이거든요. 식당 통해서 이거로 볼까요? 그냥 들어와서 살펴보는 거는 나는 아마 여기 해변 이용하는 거는 돈을 받는 모양입니다. 한번 그냥 살펴보는 거는 들어오게 해주네요. 루킹 어라운드 한다니까. 여기 사유지로 그냥 다 장악을 해버리긴 해버린 모양이다.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통제하고 묶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어디야.
아, 못 들어가게 안 하는 게 어디야? 오, 괜찮은데요? 괜찮다. 수영하기에는 나중에 한번. 아, 되게 짧게 되어 있고, 아, 중국 애들도 있고. 여기 전부 다입니다. 해변이 넓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요 정도. 여기서 뭐 음식도 시켜 먹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오,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기는 있네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